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아롱사태 육사시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롱사태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 하다가 저희 동네에 마침 한우 직판장이 있어서 거기 가니까 사태밖에 없었는데 아롱사태를 요청드리니까 그 안에서 작업을 해서 짠!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1플러스 등급 한우 아롱사태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소 한 마리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다리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식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라소니님이 이제 아롱사태 육사시미만 원하는 한 손님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렀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찍어 먹을 쌈장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 막장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쌈장을 사러 가니까 아니 뭐 숯불맛 쌈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다에다가 참기름 그리고 대파 정도만 따로 섞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싸 먹을 초밥밥까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얼른 먹어보시죠. 오, 되게 우유 맛이 나네? 되게 고소한 맛이 막 계속 나는데요? 아 근데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이 아롱사태 육사시미를 먹을 때 느껴지는 그 근막의 질감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확실히 그런 근막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통으로 드시지 말고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잘라서 드시면 근막의 느낌을 최소화하면서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맛있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소금장. 아 잠깐만, 이건 안 되겠다. 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장은 그냥 그랬어. 그냥 얘를 차라리 먹는 게 그냥 그런 고소함을 온전히 느끼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굳이 찍으면 그냥 소금 정도? 근데 쌈장은 맛있네요. 와사비. 와사비도 잘 어울린다. 맛있다. 야, 그 식객에서 왜 아롱사태만 자꾸 달라고 하셨는지 알겠네. 아니 이게 아롱사태가 구매를 해보니까 100g에 5,000원이었거든요 원뿔 한우가. 그러면은 엄청 괜찮은 거 아닌가? 나는 육사시미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쌈장초밥. 뭐 이것도 맛있어. 두툼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밥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짠!
아 근데 쌈장이 최고다 이거 막장. 야 이거 아까 소 한 마리에 몇 부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자 오늘 가서 바로 살 수 있었던 게 아 뭐 예전에는 몇 분 계셨는데 요즘에는 아롱사태를 달라는 분들이 요즘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꽤 계시거든요. 다음에 나 먹고 싶을 때 가면 아롱사태 없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육사시미 드실 때 요 초밥 밥도 꼭 해드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기만 먹으면 뭔가 식사가 아닌 느낌인데 식사 느낌 제대로 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촬영 끝나고 또 먹어야지. 짠!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약간 이 생고기를 좋아하나 봐. 뭉튀기도 진짜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거는 아롱사태를 수육처럼 삶아서 먹는 요리도 보양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신 분들 어떠셨는지 솔직한 후기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